경기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15개 산하기관 이전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등 경기 남부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를 둘러싼 갈등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원책도 없이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다음 달 6일 양평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이사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이 갈 자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곤 있는데 워낙 매물이 적어 이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양평 주변 지역인 하남이나 남양주 등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양평 이외 지역으로 이주할 시 이주 지원비를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양평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약간 저희 직원들 데리고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 자리는 조금 소수만 제공하라고 경쟁에서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겨낸 사람들만 100%를 받으라. 약간 이런 소리, 지금 이런 현실이니까 저희로서는 황당하죠, 지금. 이전을 해야 하는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원에서 경기 동북부로 이전해야 하는 도 산하기관은 12개. 근로자들은 하루 4-5시간씩 출퇴근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거기를 이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서 정착을 시키려면 정착 관련된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출퇴근이 어렵다면 출퇴근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이런 세심한 준비, 세심한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경착륙할 수밖에 없고 연착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곳 중 올해 두 곳을 시작으로 이전이 본격화되지만 깊어지는 갈등 속에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보자!